안녕. 안녕하세요, 미찌. 얘기를 해볼 건데, 저와 함께 Get Ready With Me를 해보실까요? 너무 싱그도 생각한다. 오늘 뭔가 근데 기분이. 기분이. 나 뭔가 보고 싶어 이 말을 하고 싶었어. 딱가도 저도 모르게 스미마셍 이런 거예요. 그 1층 저희 회사 경호원님께. 그래서 너무 창피했어요. 아! 반짝반짝 자금장. 아, 둘셋 아! 동그랗게 동그랗게. 오, 귀여울 것 같아요. 아, 예쁘다. 베이징 호떡이랑 와인. 안 먹었어. 저도 안 먹었어요. 아, 근데. 네, 안 먹었어요. 저 연예인 같대요, 친구가. 언젠가 어려 보여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제 필살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어떤가 어린 느낌이 안 날 때가 오면 그때 앞머리를 자르려고. 미찌한테 지금 사진 보내주고 싶다. 약간 스포 느낌으로. 끝나고 보내줄게요. 끝나고. 네, 너무 예쁘죠? 제 스타일이에요. 제가 이런 시스루 네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플라스틱 느낌 나는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. 가짜 손톱 같은 그런 느낌. 그래서 제가 맨날 하고 오면 채령이가 언니 되게 가짜 손톱 같아 이래요. 그러면 난 그게 너무 좋아해. 그 느낌 너무 좋아요. 반묶음이지만 뭔가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이 프릴이 약간 난 날개 천사. 이번에 또 이런 네일을 했답니다. 예쁘죠? 바로 빗입니다. 그래서 멤버들이 제 빗을 맨날 빌렸어서 이번에 새로 샀어요. 내일 미니로 휴대용으로 미니로 휴대용으로 들 다니고 있고요. 여기서 그런 특이한 조합이 맛있는데요? 이번 활동 계속 로꼬랑 우리 모습 예쁘다고 응원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안녕하세요. 사랑전, 사랑전. 세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맞다. 내가 언니 빨리, 그러니까 잘 외우라고 저렇게 설명을 해줬어. 오, 다른 어린이. 감기 예방. 진짜 경찰관님이 초등학교 나와서 알려주는 것 같아. 얼굴이 더 예뻐져요. 뭔가 머리 풀을 때도 예쁜데. 뭐예요? 완전 예쁘잖아. 이제 나이트를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. 이따가 사진 많이 찍어서 또 나중에 올릴게요. 저는 씻고 예전 받고 자라고.